오늘 이슈는 콜라보 상품 트위터 번복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팩소주가 100팩만큼 커 보인다. 잘못 본 게 아니고요. 진짜 참이슬 팩소주와 똑같이 만든 팩팩이에요. 바코드와 미성년자 경고 문구까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았죠?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나온 지 5분 만에 400개가 모두 완판됐고요. 49,000원에 판매되던 팩팩이 중고 사이트에선 대부분 2배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요. 요새 식품과 패션업계의 콜라보 상품이 핫한 인싸템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요 패딩 거리에서 혹시 보셨나요? 밀가루를 만드는 업체가 온라인 쇼핑몰과 협업해서 만든 거예요. 전에도 메로나 운동화, 새우깡 잠옷 등 이색적인 콜라보 상품이 눈길을 끌었었죠. 이런 현상은 뉴트로 열풍과 독특하고 희귀한 물건을 구입하려는 재미있는 소비 성향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실용보다는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의 취향을 저격 빵빵 한 거죠. 길 가다가 이런 핫한 아이템 보이면 오 인싸 인정? 트위터가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했었죠. 로그인하지 않으면 새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동의하지 않은 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고인이 되어서 더 이상 게시물을 올릴 수 없는 계정도 포함됐습니다. 이 방침이 알려지자 추억이 사라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트위터에는 더 이상 곁에 없는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특히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연예인들의 계정을 지키기 위한 해시태그 달기 운동도 벌어졌는데요. 팬들과 소통했던 SNS 계정마저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죠. 결국 트위터 측은 우리의 실수라며 공식 사과했고요. 추모할 수 있는 계정을 만드는 법을 찾기 전까지는 어떤 비활성 계정도 지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자의 사후 계정 관리 때문에 이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는 추모를 위한 별도의 기능을 마련해놨습니다. 하지만 지우고 싶은 기억에 대한 잊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후에 남은 흔적을 제3자가 보거나 들르는 걸 원치 않는 당사자나 유족들도 있기 때문이죠. 온라인 소통이 활발해질수록 디지털 유산은 더더 많아질 텐데요.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추억과 잊힐 권리,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2019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만이라도 알차게 보내보자고요.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일사일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